작가로서는 제가 최초가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그전에 제가 멸치를 한 지가 한 5년 정도 됐고요. 멸치를 부상한 지가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지금 멸치에 관한 작품들은 그전의 작품들은 물속에 있는 멸치를 했다 그러면 올해 작품은 물 밖에 나와서 어떤 세상을 바라보는 풍경, 그리고 아름다운 바다나 산이나 이런 것들을 좀 바라보는 어떤 그런 관조하는 느낌, 특히 코로나 시대에 맞춰 조금 편한 휴식처 같은 느낌을 주고자 이번에 작품의 의도였습니다. 지금 뭐 여러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상당히 뭐 바깥에도 못 나오고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하셨는데, 이런 작품을 통해서 작가님이 전시를 하는 걸 보고 굉장히 위안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색채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네. 그래서 그 색채를 갖다가 표현하신 게 왜 저런 색채를 쓰시고 저렇게 아주 휘황찬란하게 만드셨는지 그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글쎄요, 제가 이번에 전시를 앞두고 몸이 아팠었는데, 내가 죽으면 어떨까에 대한 생각을 좀 잠깐 해본 적이 있었는데,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 세상을 좀 그동안의 어떤 성공하자의 어떤 그런 것보다도 이번엔 좀 편안한 느낌의 어떤 그리움을 좀 삶을 살아보자는 느낌이 좀 많이 들었다 보니까 색깔이 좀더 편해지고 동화적이고 이렇게 이쁘게 되지 않았나. 저는 몰랐지만, 관객들이 그런 말씀을, 너무 색깔이 너무 이쁘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너무 고맙고요. 작가가 의도지 않게, 작가라는 것은 내가 이걸 표현하겠다고 한게 아니라, 본능적으로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을 그리고 싶어 하는 게 자연스러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좋은 작품을 그리시고 아주 오랫동안 계속 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제일 먼저 몸이 튼튼하셔야 될것 같고요. 굉장히 잘생기셨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정말 이렇게 처음에 보더라도, 아, 저분은 정말 예술가, 아티스트 같다는 생각이 딱들 정도로 상당히 굉장히 이국적이면서도 굉장히 잘생기신 것 같습니다. 젊으셨을 때그 여자분들한테 상당히 인기가 좋으셨던 것 같은데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뭐 즐거운 젊었을 추억이고요. 다 그런 것들이 이런 작품에 연관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렇게 보통 멸치 그러면은 남해 쪽을 갖다 연상을 하게 되는데, 작가님도 고향이 그쪽이십니까? 원래 고향이 저도 남해 전남 순천이고요. 아, 순천. 원래 이제 제가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고 10년 전에 고향인 순천에 내려가서 순천이 아닌 여수, 거기서 와이프를 만난 적이 있어요. 거기서 여수에 살다 보니까 그게 멸치가 주산지거든요. 물론 남해도 주산지지만 여수에도 멸치가 애적, 옛날에도 멸치가 많이 잡혔던 거고 지금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멸치가 여수는 굉장히 풍부하고, 어느 날 문득 멸치가 우리 가장 서민적이지만 또 하나하나 관찰해 보면 그 멸치 하나가 내 자신인가 아닌가라는 그리고 그래서 주제를 멸치와 멸나라고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멸치 하나하나가 구성이 돼가지고 우리 보통 일반인들은 서민적인 멸치가 아닌가라는 항상 그런 생각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앞으로의 그 작품들은 계속해서 멸치 시리즈로 나가실 겁니까? 아니면? 저도 그 부분에 누구나 작가는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근데 멸치가 가지고 있던 단순한 멸치가 아니고 우리 인간들의 모습의 삶의 모습들이기 때문에 좀더 작업을 해도 재밌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내년에는 진짜 우리가 멸치를 좀더 해보면, 그러니까 멸치를 볶거나 멸치를 뭐 국물 내거나 멸치똥을 빼는데
제가 되게 지인을 통해서 멸치똥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멸치똥이 엄청난 영양가가 있고 우리 몸에 우리 굉장히 그 좋은 영양소나 좋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데는 좋은 그 멸치똥이란 게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내년에 좀 작업을 하면 얼마나 재밌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 좀 저도 기대돼요. 그래서 내년에 좀 멸치똥을 주제로 한번 작업을 한번 표현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이 멸치에 대한 그 멸치와 같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그걸 갖고 작품화를 계속해서 시킨다면은 정말 시리즈 같게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그 저기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여름 되고 그럼 바캉스를 나가는데 어떻게 우리 저 작가님은 바캉스 계획이 있으십니까? 일단은 저는 몸이 좀 아팠다 보니까 지금 좀 쉬고 싶고요. 쉬는 게또 작업의 하나에 더 좋은 작업을 할수 있는 또 계기가 되기 때문에 전시가 끝나면 좀 쉬었다가 한번 좋은 작업을 구상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내년에도 전시회를 하실 거죠? 네네, 지금. 네. 그러면 저기 저 오늘 시간도 좀될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간단하게 하고요. 제가 그 나중에 그 요새 내려가서 뭐 선생님 뭐 작업실을 한번 또 구경하고 또 수다도 한번 떨고 아니면 또 막걸리도 제가 하나서 한번 사서 방문을 하겠습니다. 여수에 가시면 진짜 맛있는 율촌 막걸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막걸리입니다. 난 지금 접대하겠습니다. 오늘 뭐 이렇게 불쑥 저기 저 찾아뵙고 작품을 보면서 작가님이랑 얘기를 나눴는데 인상만큼이나 정말로 마음씨도 따뜻하신 작가님 같습니다. 아유, 앞으로 감사합니다. 작업 계속해서 정진하시고 전시회 아주 좋게 호황이 끝났으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